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 해리케인 영입을 빠르게 원하고 있다. 벌써 세 번째 이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레비 회장의 마음이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. 현지 매체는 뮌헨은 토트넘의 결정을 위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현 상황에 대해 토트넘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보도했다. 토트넘의 긍정적 회신이 없으면 케인 영입전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. 뮌헨은 케인의 미래가 가능한 빨리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 전에 해결되기를 바란다. 토트넘이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 마지막 해를 보내고 내년 여름 무료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. 현지 매체에 따르면 뮌헨은 앞서 두 차례 영입 의사를 보였지만 거절당했다. 최근 제안한 이적료는 1,140억 원이었다. 레비 회장은 최소 1,490억을 원하고 있다. 케인은 2024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. 토트넘의 연장 계약안을 거부한 그는 우승권 팀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다.